지금 일단 우리 언니 보시게 되면 집안에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이제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요. 예, 그래서 3년, 5년 전부터 금전 이 집이 돈이 없었던 집이 아니야. 언니 집은 돈이 돌고 돈을 또 재물도 모았던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3년, 5년부터 3년 전 요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전이 재물이 묶여버리게 돼요, 자꾸. 원활하게 이게 돈이 회전이 잘안 된다 그러거든요. 응? 지금 대주님 뭐 사업하고 계세요? 어? 신랑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쁘게 잘 이끌어왔던 사업이 지금 현재 힘드시네? 응? 안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거 건설이나 뭐땅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하세요? 아, 뭐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상가 짓고 있어요. 상가. 네, 건설이고 뭐 분양 사업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아유, 힘든데. 거의 건물은 다 저가는데 네. 그때는 딱 막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 그러거든요. 어렵게 시작했죠. 네, 힘들게 이거 시작해서 이만큼 지금 건물을 다 짓게끔 이렇게 끌어왔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만큼 지은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네네. 그래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마무리하는 수순에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분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 9월달, 10월달, 10월달 되면 마무리, 11월 초, 요쯤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될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그때 그 시기에 딱 마무리되는 시기죠, 그죠? 아, 올해까지 힘들다. 내년 3월까지 진짜 잘 견디셔야 되겠네요. 뭐 마무리는 힘들지 가도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월 음력 10월 안에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네, 마무리는 될 거예요. 힘들어도 되는데 마무리만 예, 네, 마무리 될 거예요. 근데 3월달까지 이 여파가요, 금전적인 이게 뭐냐면은, 돌아가는 게요, 3월달까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식도 있지 않겠다 남은 게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뭐냐면, 우리 대주님 자체가 5, 6년 전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 올해 마무리 단계 내년 초반까지는 힘든 거를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하셔야 된다. 그 감내를 하시고 나서 3월달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쭉쭉쭉쭉 돌아는 가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금전 고력이 많았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다시 내 운대가 풀리는 건 들어있지만은 건강적으로 또 조심해야 될 시기는 또 들어와요. 예? 예? 남편, 신랑분이. 언니가 제일 궁금한 게 신랑이잖아. 안 그래요? 언니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신랑께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신랑분께서는 내년에요, 금전은 돌아간다 하지만 또다시 내 건강에 문제를 두고 또 고심을 해야 될 시기가 들어오니까 건강수를 조심해야 돼. 혈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혈압 관리. 이 집에는 혈압이 집안 그 뭐지? 유전적인 게 있어요. 뇌출혈, 심장, 어? 다 요쪽으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대주님이 좀 넘기기가, 내 수가 또 다시 높은 수가 또 들어와 있으니, 이때까지는 금전을 가지고 고비를 넘겨왔다면, 내년은 정말 내 건강을 두고 고비가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요럴 때는요, 조금 이제 대수대명이라든지, 만신네 집에 가가지고 좀 풀어낼 거는 좀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전이 돌아가면서 내 건강을 잃지는 않겠다. 어? 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겠다. 액땜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안 좋은 거를. 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빌고는 가셔야 되겠다 소리가 나고, 그거 아닌 이상은 또 이제 일은 돌아가는 운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이 아무리 돌아간다도 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일은 스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건강 챙기는 거 엄마가 유념을 하시고 꼭 만신의 집에 가셔서 이 대수대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친정 모친 계세요? 친정 모친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내년에 되게 되면은요, 우리 대주님의 건강이 안 나빠지면 우리 친정 모친을 두고 걱정해야 될 시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엄마가 건강하다 했듯이 정신도 초롱초롱하시고,
예, 활동하시는데도 별 문제는 없으시고. 하지만 내년에 거리 낙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리 낙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수가 우리 친정 모친도 건강을 두고 높은 수가 들어와 있다. 그래, 부모의 거상을 입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건강을 두고 근심수가, 부모의 근심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네. 남편이 밖에 여자가 있어요. 네. 근데 평생 결혼이 그래요. 평생 이제 우리 대주님 보면요. 사주팔자가요. 양방에 솥을 걸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제가 안 지은 조금 됐는데 지금 응. 오른쪽에 주고 있거든요. 네. 먹고 지금 이렇고 하니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좋을지 뭐 응. 어떨지. 그래요. 족치긴 족치셔야죠. 창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도 좀 있고 제 응.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응. 자기가 힘고 나야 속에 돈을 쥐야 뭐 쥐 흔들든지 뭐 그쵸. 네. 그러니까 내년 수가 되면 그 금전적인 부분은 정리가 될 거니까 내년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 요년 얘네도 또 있다고요? 아, 네. 이혼해야겠다. 돈 정리하고. 이혼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쉽지가 않겠는데. 근데 우리 이모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이혼이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쉬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분도 이혼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모랑. 뭐 어떻게든 뭐돈 후전적인 게 정리되면 저는 어떻게든 양단의 결정은 내기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양단의 결정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모가 우리 대주님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혼은 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가 있어서 지금 그렇죠. 힘들고 예. 그러니까 또 바로 다른 거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시긴 힘드실 겁니다. 미성년자 이제 성인 되고 나면 네네. 그러니까는 조금 시기를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시기를 더 보고, 우리 이모가 또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똑똑하게 이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준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혼이 되는 시기는 향후 4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혼이 된다 하지 그 중이에요. 네. 전에는 이혼을 좀 하기는 힘드실 것 같다 소리가 나와요. 그 계획이에요. 네. 작은 유산이어서 네. 그냥 보내놓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4년 뒤에 이혼의 시기가 들어오지 4년 전에는 절대 이혼 시기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 저한테 혹시 문서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지어야 되는데? 안 돼요. 올해 문서를 지게 되면요, 금전이 또 묶여요. 네. 금전이. 여자 떼내는 비방은 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 이게 촬영 중이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요, 양방에 솥을 걸어야 되는 사주고, 기집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모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서방 바람났어라는 소리는 절대로 무당이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할 때는 또 잘해요. 네. 근데 이제 밖에서도 잘하고 할짓다 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더 얄미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신랑분께서는 절대 우리 마누라를 버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자기 사주팔자 속안을 못 속여가지고 밖에서 바람을 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에 대한 애착은 분명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언니는 내가 진짜 없을 때 우리 둘이가 시작을 해서 이만큼 왔잖아. 그리고 언니가 그만큼 이 대주님이랑 살면서 참,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많이 하면서 우리 대주님께서 이제 14, 5년 전부터 뭔가 일고 오면서 변화를 하면서 일고 오면서 이만큼 그래도 이제 살게 됐다 그랬단 말이야. 응? 거기서 우리 언니 역할도 너무나도 컸고 우리 대주 혼자만 신랑분 혼자만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온건 아니에요. 네, 우리 언니가 옆에서 그만큼 내조를 하고 같이 일고 왔다 그러거든요. 언니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은 절대 아니란 말이는 거야. 그래, 같이 왔는데, 이제 조금 빛을 보나 싶고 힘든 시기 좀한번더 넘기면, 이거 이제 또 빛을 볼 시기인데, 이러고 있으니 우리 언니가 배신감이 더 크지.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너무 미래 상황이 너무 밝지 않아요, 저? 그러게요. 근데 그만큼 우리 언니가 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뭐 그리고 어떤 분야든 나는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진짜 벙어리 냉가스 말고 마음은 이혼하는 게 굴뚝 같지만 참 자기 능력이 없고 자기 재간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언니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의외로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습니다. 이혼을 하실 때는 언니처럼 이혼을 하셔야 돼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뭐, 좀 쪽이 급하기도 한데, 놀러 맞아요. 잘하셨어요. 드렸다. 놀러 드렸고, 특정 여자에 대한 모든 신상과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서 둘이서 소통하고 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못 맞추는 거지, 그쪽 문장은. 그래서 내가, 내가 구신이다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그래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그래도 대주가 살아 있어야지. 아이들도, 그쵸? 나한테 미운 사람이긴 하지만, 또 아이들 자리를 보면, 우리 대주가 또잘 돼야 되기도 하고, 살아 있어야 되니까, 건강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하니까,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언니도 뭐 이혼을 한다고는 하나 4년 뒤가 돼야 된다니까, 그거 감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울산에 있어요. 울산이에요? 아, 문다. 저 현장. 그래요. 전화 상담을 하시든가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넣어, 여기 전화번호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언니. 용기 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